has had to be the saddest day of my life. I called you here today. How's it help? Oh. Good bad news. Today. 저희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요, 이 두부가 한 반모 남은 게 있어서 두부김치로 이렇게 먹으려고 준비를 했는데요. 두부는 살짝 뜨겁게 데쳤는데 김치 볶기가 귀찮아가지고 김치는 그냥 생김치로 먹어서 두부 남은 거 없앨 겸 해가지고, 또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막걸리 한 병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, 또 혼자 먹어갖고 대단히 죄송한데요. 이번에는요, 제가 뭐 오늘 안주는 맛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막걸리나 맛있게 먹으려고, 제 나름대로 재밌게 먹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예. 유사시를 대비해서 집에서 사용도 하고, 옛날에 구입했던, 옛날에 저 군대에 있을 때는 진짜 이런 반합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. 네, 반합에다가요 여름은 냉막걸리를 먹을 건데요, 집에 주전자가 없기 때문에 반합에다 얼음을 넣고요. 반합 있으신 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막걸리 껍데기 요새 올라가지고, 네. 다 부어줍니다. 예, 시원하게. 예, 막걸리 다 먹고요. 예, 그리고 넌 이따 줄게. 옆에 강아지가 두부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요. 예. 막걸리 잔은 뚜껑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다가. 예, 이러면은, 예, 시원한 냉막걸리가 되겠습니다. 지난번에도 냉막걸리 제가 한번 보여드렸나요? 냉맥주는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. 상추 조금 남았던 거에 싸가지고요. 네, 김치도 하나 없고. 별로 뭐 맛은 없는 거지만요, 혼자 먹었고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먹고서 내일 새벽에 일찍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. 아, 죽입니다. 죽여. 두부가 안 남았었으면 술을 안 먹으려고 그랬었는데요, 두부가 좀 남았길래. 맨날 이렇게 음주 영상 찍어도 될려나 모르겠는데요, 그냥 재밌게 마시는 방법, 막걸리 재밌게 마시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. 뭐 제가 조금 약간 뭐 사이코 기질이 있고 약간 무라이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, 이게 이렇게 안 마셔도 맛있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먹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